이승 씨가 벌써 데뷔한 지 20년이에요. 이야,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. 네. 네. 와, 계속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시고 요즘 또 뮤지컬 네.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. 1996년도에 이제 가수로 먼저 데뷔를 예, 했었고 예. 그리고 계속 연기도 하셨었고 예, 그리고 이제 가수가 좀 인기가 사그러질 무렵에 또 연기로 전향을 하고 아 전향을 하고 연기가 좀 사그러질 무렵에 이제 뮤지컬 쪽으로 이게 되게 이제 잘 이렇게 이어져 온 케이스라. 아니 근데 이지훈 씨는 참 뮤지컬이랑 잘 어울려요. 왜냐면 연기도 잘하죠. 노래도 네. 잘하죠. 네. 저도 얼굴도 이제, 잘 생겼잖아요. 네. 벌써 뮤지컬을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요.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뭣도 모르고 시작했어요. 예.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와, 이제 베테랑이잖아요. 내가 뮤지컬 연기도 하고 네. 노래도 했던 게 이렇게 잘 네. 여기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됐구나. 어때요?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았어요? 예전보다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많이 이제 부드러워졌을 것 같은데. 그런 거 알아요? 모든 것들이 네. 네. 할 때마다 그 매번 지금 임하는 그 작품이 네. 제일 힘들어요. 아. 그 점점 힘든 작품들이. 아. 네. 계속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. 연기의 세계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?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려운 게 연기. 그러니까 뭔가 끝이 없는 것 같은. 하민가 씨도 아역 탤런트 또 출신이잖아요. 아 그럼요. 연기에 대한 SBS 좀... 인연이 깊습니다. 공중파 모래인식에 나왔거든요. 종대였어요? 종대 역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. 아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엑스트라 네. 비슷한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네네네. 지금 이렇게 이지훈 씨가 네. 가수로 데뷔를 해서 연기하시다가 지금도 이제 뮤지컬까지 가시는 게 네. 본인이 잘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지. 그렇죠. 인맥으로 이렇게 간다는 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아니 처음에 뮤지컬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? 진짜 처음에는 뭐 제 의지보다는 네네. 회사의 의지가 더 강했었죠. 그때 뭐 시키면 해야 될 시기였거든요. 아. 이렇게 작품이 들어왔다고 상의를 하더라고요. 지금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하죠. 아, 지금은 제가 제 의사예요. 지금 너무 시키는 게 좀 싫어가지고 혼자예요. 아, 그래요? 회사에서 나와서. 아, 진짜? 사무실 없이? 네. 혼자 한 지 거의 한 7, 8년 됐어요. 그렇구나. 예. 네. 아무튼 그렇게 네. 시작을 해서 네? 도전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알타보이즈라는 작품이었어요. 알타보이즈. 근데 그 작품은 굉장히 춤을 많이 추는 작품. 저 역시 뭐 아시다시피 댄스라고는 네. 해본 적이 없잖아요. 그렇죠. 발라드 가수 출신이었어요. 예. 이제 제 옷에 안 맞는 듯한 앙증맞은 귀여운 율동을 하셨었던 걸로 근데 계속 이제 팬들도 그렇고 그 공연을 보신 분들은 예. 반박차 느린 그러니까 남들 뒤에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의 버겁다 뭐 이런 예. 얘기도 많았어서 예. 쉬었죠. 한 2년 정도 쉬다가 네네. 그 뒤로 이제 햄릿이라는 작품을 만나면서 대작이죠. 진짜 예. 이제 뮤지컬의 세계에 빠져들게 됐죠. 아, 그 작품을 통해서 네. 요즘에는 어떤 작품 하고 계십니까? 지금은 그 천재 작곡가 네. 모차르트 하고 있습니다. 그, 모차르트. 네. 모차르트 저도 모차르트. 알고 있었습니다. 예. 예. 역할. 예, 모차르트. 모차르트. 야, 주인공이에요? 네. 드디어. 야. 뭘 드디어 계속 주인공 해 놓고. 근데 이제 인정을 받았다시네. 달라요? 네. 달라요. 그리고 또 삼천석 세종문화회관. 아, 부담되겠다. 네. 부담되겠다. 이지훈 씨가 하는 날 꽉꽉 찬다면서요. 그러면 매진 사례. 네. 뭐 그러면 좋겠지만. 아니에요. 예. 뭐 매진까지는 아니어도 예.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계시는데요. 부담은 돼요, 확실히. 세종문화회관에서 네. 딱 그 가운데 딱 서가지고 이제 노래하는 연기하는 그런 느낌은 어때요? 근데 그 전에 솔직히 그 극장이 다르고 극장에 따라서 뭐가 다를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어요. 예. 예. 근데 막상 그 무대에 서니까. 예. 그 짜릿해요. 뭔가 희열이 느껴져. 황홀감? 내가 이 객석, 이 무대에서 지금 내가 노래를 하고 있고, 그렇지, 그렇지. 관객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라는 게 뭔가 이 책임감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모차르트 역할을 또 하고 그리고 있고. 이 수많은 예. 뮤지컬인들 그리고 연극인들이 이제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무대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무대에 선다는 게 예. 거기에 주인공으로서. 어깨도 무겁고 그 약간 좀 다크서클 내려오셨나? 그래. 신경 쓰여서 많이 힘들어. 많이 힘들어. 확실히 달라요. 네. 아무튼 오늘 이지훈 씨와 또 재미난 이야기 나누고 퀴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